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 욥기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이죠. 3인칭 미완료로 간접 명령형 하샤크는 어두워지다 이 말이죠. 하샤크 어두워졌어야 한다. 코케브는 이제 별들이죠. 별들인데 네샤프는 이제 저기 네샤프는 석양이죠. 네샤프. 그 석양의 별들이 어두워졌어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결국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계속하고 있죠. 카바는 소망하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오로, 빛을 소망하는 것에서, 이제 빛을 바랄지라도, 빛을 소망하는 데에서도 아인 없었다. 그리고 알 이르에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것이 보지 말았어야 된다. 뭐가요? 아프아프는 눈꺼풀이에요. 아프아프. 눈꺼풀이 아프, 샤하르는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눈꺼풀을 보지 않았어야 된다. 결국은 이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래서 킬로 나는, 사가르, 감춰졌다. 또는 뭐, 다쳐졌다. 다쳐지지 않았어야 된다. 뭐가요? 다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달레테는 이제 베테는 배입니다. 뱀, 배, 베텐. 내 배가 다쳐지지 정말 않았기 때문에 로 사그라 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눈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말 여기. 아인이 눈이잖아요. 엔아이. 내 눈에서부터 아말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그래서 사타르 감춰지지 않았다 또는 안을 감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를 연결해서 그냥 해석하죠. 않았기 때문에 다쳤다. 고통이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연결해야 의미가 통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부정사가 들어가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나사포만 다르고 단어 오타는 고쳐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10절까지 여러분 보시고 자, 계속해서 이제 생일에 대해서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있죠. 후에 람마 어째서 로 하지 않았는가? 레헴은 자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라함,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다. 이 단어가 레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거는 자궁같이 품어주신다. 그런 어떤 어근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할수 있죠. 어째서 이 자궁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째서 자궁에서도 죽지 않은가? 아무튼 무트가 죽다니까 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 베텐 배에서부터 나는 야짜티 나왔다 그죠? 야짜티 그래서 나와서 또그 아까 가바는 이제 숨을 거두다 이 말이야. 숨을 거두지 않았는가? 로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래 로에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어째서 내가 하지 않았는가 자궁에서 죽지 않았고 또 이렇게 숨을 거두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하고 있죠. 죽음에 대한 태어난 생에 대한 굉장히 어떤 회의를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어째서 마두아 람마도 그렇고 마두아도 why 어째서 이런 뜻이죠. 어째서 그 다음에 가담은 이제 가드무는 이제 3인칭 복수죠. 어째서 나를 전미어 나를 맞이했는가? 베레크는 이제 무릎도 되고요. 무릎. 그래서 결국 애를 이제 받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무릎들이 나를 받았던가 이제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무릎으로. 그리고 어째서 무어가 샤딤. 샤다임은 그다음에 그 젖들이란 뜻이 있어요. 쇼드가 젖들. 이거 창세기 49장에도 나오는데요. 엘샤다이가 그래서 젖들의 하나님이란 그런 추정도 있어요. 산들의 하나님도 샤두도 있고요. 그래서 어째서 젖들이 기 이나크 야나크가 이제 젖을 빨다. 그래서 나는 젖을 빨았던가. 왜 태어나서 젖빨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탄생에 대한 안타까움
또 후회 또는 뭐 어떤 저주 어떤 뭐 그런 걸 불평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죠. 자, 키이는 아타 이제 샤카티 그래서 내가 누웠고 또는 그리고 샤카타는 평온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 샤카타, 샤카트, 쉰 코프터브 그리고 내가 평온하였는가 그리고 야샤는 이제 자다 이 말이죠. 내가 자고 또한 잠을 자서 그리고 아즈 그때 누아크는 쉬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노아 할때 누아 안식이란 뜻이 있죠. 내가 쉬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3인칭 그는 그것은 나에게 그때 내가 쉬었을 것이다. 나를 쉬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볼까요? 영어 성경에 13절에 뭐라 해놨는지 보니까 I've been rest. 내가 쉬었을 것이다. 아, 내 안식이죠. 그때 그 안식하게 나를 하였다. 이 말이니까 이제 주어를 나로 본 거죠. 영어도 보면 주어를 I로 했나? I had I been at rest.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안식을 그때 주었을 것이다. 즉 내가 태어나지 말고 죽었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 내가 영원한 안식을 가지지 이런 고통을 안 가졌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죠. 9절 17절. 자, 그다음 14절에 보니까 14절에 그리고 함께 그죠? 함께 멜라킴 왕들과 함께 그리고 요아체는 고문관들이죠. 요아치,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들, 에레스 고문관들과 그리고 그다음에 본임은 이제 바나 건설하다, 빌드 이 말이죠. 건설하는 자 뭐를요? 하라보트 황폐한 거 헤레브 황폐한 곳들을 라모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건설하는 자들과 함께 그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뜻이죠. 그들과 함께 않겠는가 이런 뜻이 이제 생략됐죠. 자, 그리고 또 15절에 그래서 나는 또한 임 누구와 함께 하지 않는가 사림은 이제 지도자죠. 검을 가진 통치자 라헴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다음에 메 말임 여기 보면 말라는 이제 채우는 자들이죠. 채우는 자들 그들과 함께 그리고 바팀은 그들의 집에서 카세프는 돈 또는 은 그래서 그들의 집 은을 채우는 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내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정말 이 다르게 태어났든지 또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평온하게 그럼 내가 평안할 건데 지금 고생만 하고 있다 고통만 받고 고난만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16절 그리고 혹은 그리고 네펠은 이제 미스캐리지 이야기죠. 유산. 그래서 내가 낙태. 예, 그래서 낙태 같은 것이 그다음에 타문은 낙태된 숨겨져서 타만이 이제 숨기다 이 말이죠. 숨겨진 수동형이니까 그 낙태된 아이 같이 그리고 로 나는 에흐에 없을 것이고 에흐에는 I shall be 이런 뜻이에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올렐림은 어린아이들 젖먹는 애들을 올렐림이라 그래요. 그런 아이같이 로 라우 빛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안 태어났을 것이다. 진짜 내가 안 태어나고 싶었다. 그 뜻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17절 샴 거기서 르샤임 악인들은 사악한 자 르샤임은 사악한 자로 하기로 했죠. 라임은 악인들 하기로 했고요. 르샤임 왜냐하면 이 르샤임은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guilty 이런 말이에요. 범죄자들 특별히 그 뭐죠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죄를 좀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고요 사악한 자그 정도 이제 볼수 있죠. 그리고 하들로 그들은 그만뒀다 사악한 자들은 뭐를요 로게즈 소란함을 그만두었고 또 거기서 또 야누 후 그들은 또그 다음에 그 쉬었다 그들은 쉴 것이다 뭐를요 야가는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코아흐 힘의 고생에서부터 쉴 것이다 결국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요. 빛을 보지 말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그렇게 이제 했다면 편안하게 이제 살아갔을 것이다.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보시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 본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단어들요. 매일매일 뭐 모든 걸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읽으면서 이게 읽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읽으면서 뭐 고카보 별들 그 다음에 하샤크 여기 뭐 하샤크 어두워지다 호세크죠. 그 다음에 나샤프는 이제 석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 아파아퍼 뭐 눈꺼풀 샤하르 새벽 이런 사타르 숨기다 사가르 닫다 뭐 이런 단어들 아말 고생 뭐 람마 어째서 마두바 어째서 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쭉 하면서요. 가담 맞아다 만나다 뭐 이런 단어들 야나크 젖빨다 올렐림 젖먹는 자들 뭐 이런 것들 여기 나왔잖아요. 젖먹는 자들 이런 단어들은 뭐 계속 읽다 보면 다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계속 익숙해지시고 히브리어 문장이 익숙해지는 것.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읽고 내가 이걸 100% 이해를 못해도 읽고 지나가면 다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점점점 알아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제일 쉽게 배우는 방법이 문장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좋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